끝까지. 뭐 해드릴까요? 우족탕 맛있어요. 우족탕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아, 석양 중요지 아십니까? 네, 대천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7시인데 와, 석양 중입니다. 여기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앞에 있는 한 호텔. 머드린 호텔이라고. 뷰가 아주 끝내주네요. 코로나 심해졌는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있네요. 이거는 대천 해수욕장으로 얘기하자면 사람 없는 거야 이거. 그리고 사람 아유 너무 없다. 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여기 완전 그냥 뭐 완전 난리 났을걸. 대천 해수욕장 두 번째인데 아, 여기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 호텔 앞에 이렇게 막 먹거리 거리도 있고 뭐 호텔 숙박시설 다 있지. 그 다음에 봐봐 모래도 뭐 되게 부드럽지. 이 앞에는 저기 뭐 해상 액티비티 엄청 많지. 에? 놀기 딱 좋게 해놨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야방 바이브 한번 가볼까요? 밤 되니까 또 조명들이 또 저거 태국 생각나나? 아, 그죠? 야 이건 진짜 노는 타운들이 이런 느낌이 많아. 나 저 조명 너무 좋다. 야시장 느낌. 예. 달라르 오빠이 같은 느낌. 너무 좋네. 야. 바다 보입니까 그게? 어우 야 근데 안 덥다. 진짜 또. 우와 날씨 너무 좋아. 어이 살짝 선선한데? 안 춥겠어요? 어이 추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 여러분들 뭐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놀기도 좀 그렇고 뭐 제주 쪽에는 또 이렇게 확진자도 막 나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조심만 하면 코로나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거든요. 방심만 하지 않는다면 봐봐 솔직히 이런 데서도 지금 뭐 제 뒤로 보시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냥 뭐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는데 요 정도 인파라면 얼마든지 휴가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닐 때 사람들 많다 싶으면 그때 마스크 차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것만 지키면 돼. 여기 다 시뷰 호텔들. 야 여러분 앵글 좋다. 아 이렇게 제가 카메라 들고 거리에 걷는 거 얼마만입니까 이거. 야 근데 만약에 진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붐볐을까. 여기가 약간 좀 메인 무슨 뭐 맛집 거리 이런 데 같은데 그지? 사람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에, 아 이러네 이놈의 코로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또 식당마다에는 또 이렇게 손님들이 꽤 있어. 가족 단위 여행자들이 많네. 아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우리? 아 대천 와서의 첫 끼 뭘 먹을까? 이야 분위기 좋은데. 와 여러분들 사람 개많아 이쪽 보니까. 여기가 메인이네. 아 여기 카페지 여기. 여러분들 카페 이렇게 있고 카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바로 바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여기 와가지고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했거든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딱 보잖아. 그냥 뭐 힐링 그 자체죠. 야 근데 진짜 다 해산물이다. 진짜 삶아갖고는 우리 호텔 그 뒤에 털러가지고 육개장 집 가야 돼. 진짜 그거밖에 없네. 아 뭐 횟집 조개구이. 근데 진짜 아 좀 아쉽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 사람들 막 진짜 막 빼곡했을 텐데. 지금 피크 아니야. 대피크. 지금 머드 축제 기간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머드 축제지만 코로나 때문에 머드 축제를 예, 대면으로는 그걸 못한대요 지금. 여기 밑에 가면 막 버스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관광 안내센터 여기 있네. 여러분들 여기 관광 안내센터. 야 근데 오랜만에 셀카봉 들었는지 팔이 저리다. 여러분들 와 저 셀카봉은 진짜 10시간 들고 다니거든요. 야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손이 저리네. 자 여러분들 아 여기 경치 한번 봐야지 또. 야 여기 끝인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들 여기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와 여기 뭐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날씨가 진짜 좋아. 선선하게. 우린 여전히 어디 갈지 멀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블럭으로 가야 맛집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뒷블럭? 뒷블럭에 유정식당 검색해봐봐. 유정식당 검색해봐봐. 유정식당? 아, 어. 여기 맞나요? 유정식당? 여기 맞아요? 내려봐봐. 뭔데? 메뉴가 뭔데? 고령 유정식당 한우족탕, 한우설렁탕. 어, 이거 아까 내가 본 건데? 맞대. 아니면 치킨 먹을래? 차라리, 아니 차라리. 어, 야, 60개 치킨 있는데 여러분. 나 60개 치킨 이거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 야, 오늘 저녁 여기다. 와, 자리 너무 좋지 않냐? 좋네요. 한가하고. 코로나 어? 관리 위험. 어, 사람도 없고. 컵라면 한 개에다가 핫바 한 개면. 삼각 김밥까지 내가 오케이 해줄게. 그, 여러분 여기 어떻습니까? 마실 건 냉물 아리수. 아 근데 여기 자리가 되게 좋아 진짜로. 실제로 여기 자리가 너무 좋아. 어? 유정식당. 모르네. 어 유정식당인데 여기? 어 여기 뭐 닭도리탕, 불고기 백반, 삼계탕. 여기 유정식당인데 한번 먹어보자. 어 불 꺼져. 아 안에 사람 있어. 배가 너무 고프네. 어 근데 맛집 느낌이 나. 아 그래서?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 있잖아. 그치 그치. 그게 세지. 뭐 해드릴까요? 우족탕 맛있어요? 저는 잘 안 먹어요. 우족탕 소개해드릴까요? 저기 조리메뉴 똑같이. 여기 뭐가 제일 많이 먹어요?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먹는 거. 그러면 설렁탕 한 개랑 네. 삼계탕 한 개랑 네. 네, 일단 이렇게 주세요. 네. 네. 아 근데 잠깐만 있어봐. 방금 여러분들 방금 여기 우족탕이 첫 번째 메뉴인데 우족탕 맛있어요? 물어봤는데 보통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 예 맛있어요. 예, 잘 나가요. 많이들 먹어요라고 하는데 저분이 그 당황한 게 저분이. 난 잘 안 먹었어. 무조건 맛있어요. 난 잘 안 먹었어. 레전드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우족탕 취소하고 일단 설렁탕이랑 삼계탕 저분이 말한 거 많이 나가는 것 중에 설렁탕이랑 삼계탕이랑 이렇게 시켰는데 일단 맛보고 휴가합니다. 아, 가는가 한참. 구글 평점은 4점대고 여기 사진으로 올라온 메뉴가 제육이 있고 냉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찌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대찌개가 여러 장 올라와 있어. 부대찌개. 어 왔다. 아, 삼계탕 여기. 비주얼 좋아. 여기 설렁탕도. 설렁탕 그냥 설렁탕. 음식 향은 엄청 좋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아, 너무 좋은데? 닭 다리부터 한 개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라면 먹는 줄 알았어. 알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됐겠지? 맛있어? 김치가 맛있어. 김치요? 응. 이 설렁탕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먹어봐요. 간이 형한테 맞을지 모르겠는데 형은 좀 싱겁게 드시니까. 아 괜찮은데? 저 괜찮죠. 막 맛이 없진 않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 기대치 낮았나? 아까 그거 했을 때? 아, 육개장도 좀 궁금해지긴 한다. 그죠. 한 개 시킬까? 그냥? 그러죠. 시켜가지고 나눠 먹을까? 네, 이모님. 사장님. 사장님. 여기 육개장 한 개 주세요. 육개장. 육개장 한 개 주세요. 네. 네, 네. 이모님 표정이. 너 또 시키니?
그거 냄새 막 지긴다. 응? 냄새 좋아? 오, 장난이죠. 사골 냄새가. 아, 향 죽이는데. 어. 제가 이 맛이 이상한가 봐. 왜? 싱거워요. 싱겁다고? 몰라, 저는 좀 싱거워요. 시원하게 시원한데. 어, 향 딱 좋은데? 딱 좋아요. 아, 삼계탕 더 먹고 싶다. 이 정도 맛있어. 닭고기가 되게 맛있네. 진짜 근데 너무 연해요. 닭 잡고 먹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먹습니다. 근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가지고 소식하고 있어요. 아, 뭔가 아쉬운데. 예? 안 돼요. 멈춰야 돼요. 간 날에 여기서 우족탕 먹고 갈까? 내일 기대해. 내일 기대해. 우리 다섯 글자로 얘기해요. 우리 자러 가. 내일 기대해. 내일 보아요.